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이 기대하셨고 저도 기대하셨던 바와 같이 어제 목요일날 원미래 정규앨범 페인킬러가 드디어 발매가 되었죠. 페인킬러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새벽 시간에 전곡을 한 두 번 연속으로 정주행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엄청난 앨범이 나왔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코멘트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커뮤니티란에 공지 드린 대로 원미래 페인킬러 앨범을 리액션이 아니고 리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이 곡의 전곡을 듣는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늘어지는 지루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곡을 듣는 부분은 짧게 듣고 저희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미 원미래 앨범을 전부 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제가 리액션 비디오로 업로드 됐었던 곡들 있죠? 그런 곡들은 제외를 하고 여기에 새로운 신곡들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트랙 인트로는 건너뛰고 2번 트랙 Warzone featuring Fixed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is is a video in the comments, so I could translate it. Maybe I'm talking about money, talking about women, talking about the sea from here to here. 있는 가사처럼 느껴졌고, 원미래 그 특유의 그 오토튠 있는 멜로디컬한 그 랩 있죠? 그게 아주 원미래 어떻게 보면 심볼, 전매 특허인데 그런 것들이 잘 살린 트랙인 것 같아서 출발부터 굉장히 좀 산뜻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3번 트랙 Saturday 들어볼게요. 저는 이 트랙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스페치즈가 만든 트랙이거든요. 일단 스페치즈가 좋은 비트를 만든 것도 있는데 약간 이 랩 스타일을 원미래 한 1년 전쯤에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 자신의 어떤 곡들 뭐 혹은 데모곡들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업로드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원미래 초창기 랩 스타일 그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텐션의 곡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이 곡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목이 또 Saturday라서 그런지 Saturday 하면은 또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한 주의 또 하루 아니겠습니까? 분위기에 잘 맞는 느낌의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5번 트랙 Again으로 들어볼게요. 야 6키가 만들었죠? Again입니다. 아 역시 아시아의 영떡입니다. 아시아의 영떡이야. 진짜 랩플로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인위적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느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감각이 동물적입니다. 원래도 랩을 잘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앨범을 듣고 조금 진화하는 느낌도 있고 트랙별로 배치하는 것도 보면 약간 내가 트랩을 제일 잘한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어떤 좀 유기성인 트랩 앨범을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 다음 트랙은 7번 트랙 스모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랙은 조금 흥미로운 게 조금 타이트한 랩을 들어볼 수 있는 트랙이었어요. 되게 잘하네요. 여기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엔가즈 YB의 랩핑도 되게 좋았는데 저는 여기서 원미래 약간 비스트 같거든요. 뭔가 미친 듯이 랩을 너무 잘해. 더 잘합니다.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어. 다음 트랙 투어 들어볼게요. 가사가 되게 잘 들리네요. 투어 되게 좋네요. 스페치즈가 만들었죠. 이 트랙 같은 경우는 가사가 없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원미리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공연들을 했잖아요. 아마 이제 어떤 랩스타들의 투어 라이프? 그런 거에 대한 단상을 담은 곡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뭔가 여기서는 텐션이 좀 이제 좀 흐느적하면서 약간 좀 차분한 바이브로 랩을 하잖아요. 아 그것도 이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좀 놀란 게 표현할 수 있는 스펙트럼도 많이 넓어졌어요. 이 트랩 안에서 굉장히 또 넓어졌다는 거. 자 10번 트랙 빅백 들어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원미엘과 스팅, 나인틴원회가 약간 곡의 바이브나 흐름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러니까 톤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미엘이나 나인틴원회나 스팅 같은 경우 전부 다 마치 한 사람이 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트랙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다음 트랙, 하포 빅 야센이 만들었죠. 오! 드릴! 제가 생각하는 이번 앨범의 베스트 트랙은 저는 이 카포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그 전에 니노가 만든 예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원미엘의 타이드리를 한번 맛보고 충격을 대단히 받은 상태에서 카포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한번 2차 충격이 딱 오는 거야. 특히 근데 카포우 같은 경우는 진짜 랩 스킬이 개쩔어요. 예희보다 더 좀 업그레이드된? 개선된 약간 확장판 같은 느낌의 디럭스 에디션 같은 느낌의 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 새벽에 이걸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트랙 디프런트입니다. 아마 여기 원미엘의 정규앨범 페인킬러 있는 곡들 중에 가장 좀 앨범 자켓과 어울리는 느낌의 바이브의 곡이지 않나 싶어요. 그 약간 몽환하고 몽롱한 그런 바이브의 느낌들이 있죠. 지금 팬킬러 자켓을 보시면은 그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원미엘이 그것을 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말을 하기가 힘들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에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트랙 주스 가봅니다. 야. 이 트랙은 원미엘의 랩 자체가 진짜 무슨 미국 본토에 있는 흑인 래퍼처럼 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더욱 이 주스 같은 곡은 더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내가 여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애틀랜타인지 착각하게 만드는? 어떻게 이렇게 동양인 래퍼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다음 트랙 루저입니다. 식스케어 프로듀싱 했고 피처링에 KK 타이쿤이라는 래퍼가 피처링을 했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타이쿤이라는 크루? 유명하고 역사적인 크루라고 들었어요. 자세한 정보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루저라는 트랙은 그 후안보에 나오는 그 타이쿤의 약간 영어로 나레이션하는 샤라웃하는 이제 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미국 힙합에 가깝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새벽에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놀란 게 이 앨범으로 왠지 그냥 제 생각에는 타이 힙합 씬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8살이라는 나이에서 어떻게 보면 믿어질 수가 없는 완성도의 앨범이 나와서 도대체 원미엘 그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거는 진짜 클래식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역사적인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2015년부터 태국 힙합을 들어왔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왔던 음악이 나보이웨이의 No Way Without You나 2P의 YMPL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태국 힙합 음악을 꾸준하게 듣고 있었지만 원미엘의 이 앨범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모르겠어요. 다른 래퍼들한테서 느껴질 수 없었던 동물적인 감각과 오리지널러티가 원미엘한테는 있기 때문에 원미엘하고 어제 아주 잠깐 짧게 대화를 했어요. 원미엘이 저한테 자기는 이 앨범에 나의 사랑과 영혼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원미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알 거예요. 인위적인 가사와 기믹으로
많은 래퍼들이 또 요즘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큰 사랑을 받지만 확실히 진짜 험하게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을 가사와 음악에서 표현하는 래퍼의 바이브는 이거는 진짜 완전 자신, 자기 자신 오리지널이거든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들은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 어느 누구 래퍼든지 간에. 믿어지지 않은 앨범이 발매가 되었고 이 앨범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평점을 내리면 별 다섯 개의 클래식 앨범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쇼미더머니에 나플라가 출연을 했고 나플라가 우승한 거 알고 계시죠? 나플라가 2차 경연에서 아주 끝내주는 붐밥 음악을 들려주고 이제 프로듀서이자 심사위원이었던 더 콰이엇이 한마디를 합니다. 나플라의 출연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전 국민이 TV로 가장 최고 수준의 랩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밀이 가장 기술적이고 가장 동물적인 감각을 가졌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태공 랩을 들려주는 것 같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 앨범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베스트 트랙을 한번 꼽아볼까요? 일단 저는 베스트 트랙은 기존의 원밀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공개한 곡들까지 한번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3번 트랙 세로데이, 4번 트랙 First Day Out School, 8번 트랙 투어, 9번 트랙 RRP, 11번 트랙 예희, 12번 카포, 그리고 13번 Different, 14번 주스, 15번 루저까지 다 좋아요. 저는 보통 앨범 전체의 곡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나의 취향에 꽂힌다고 생각하면은 좀 저는 이 앨범이 약간 명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곡들은 구리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트랙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너무나 끝내주는 트랙들이 많았어요. 이 곡들이 개별적으로 싱글로 나온다고 해도 저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원밀의 데뷔 앨범 페인킬러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앨범이 저는 역사적인 앨범이 될 거라고 저는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베스트 트랙은 페인킬러의 베스트 트랙은 어떤 트랙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앨범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베스트 트랙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Thank you.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